오늘 2024년 4월 6일 아시아 경제기사가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기사 내용에는 밤에 먹으면 더 비싸 서민 음식 주동에 심야 요금 도입하는 일본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서민 음식 대표 주자 규동이라는 거예요. 체인점 인건비 상승을 못 견뎌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요금 인상이라고 나왔네요. 일본에서 저녁엔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음식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규동이 인건비 상승 여파로 가격 인상 중심에 섰다. 24시간 영업하는 규동 체인점에서 심야 가격을 올려받는 할증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부 패밀리 레스토랑 레스토랑을 적용해온 심야 할증 제도를 대규모 규동 체인점이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서민 음식 최후의 보름마저도 물가 상승에 무너졌다는 부정적 견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TBS 등 일본 언론은 그 유명 규동 체인 스키야가 2년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동시에 심야 요금을 도입할 때 한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스키야는 한국인 관광객 사이에도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저렴한 일본 식당 3대 규동 체인점으로 이름을 알려와서 많이 한국인들도 가서 많이 애용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서민 물가가 상승 체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음식 규동이었기 때문에 이번 심야 요금제 도입이 서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음식값 인상이 뭐 재료값이나 인건비 인상과 에너지, 건물 임대료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결된 규동이 상승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뭐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아시아 경제기사 밤에 먹으면 더 비싸 서민 음식 규동에 심야 요금 도입하는 일본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